안녕하세요. 하이웨이TV입니다. 이제 갓 구독자 수 270명을 넘긴 저한테 예전에 우레탄창 자작을 했던 영상을 보고 어느 업체에서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내용은 우레탄창 다이영 협찬 제안 메일. 와우, 드디어 저한테도 협찬이 왔구나. 과거에 제가 캠프타운 빅풋 우레탄창 설치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거절당했습니다. 속된 말로 까였죠. 까인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인디아키 블랙 라운지 쉘터 문에 맞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협찬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 솔직히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우레탄창 다이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방법이 제가 가지고 있는 쉘터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형태의 텐트나 쉘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우레탄창 자작 다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작을 위한 준비물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저희 쉘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을 통째로 끼워 왔고요. 벌크로, 일명 찍찍이라고 불리는 벌크로가 암놈과 순놈 한 쌍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네오디움 자석, 가위, 줄자, 그리고 중요한 우레탄창 비닐, 두께는 0.5T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레탄창을 만들고자 하는 곳에 사이즈를 우선 재도록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창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사이즈를 재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 160, 135, 25. 우레탄창을 설치할 곳에 잰 치수와 똑같이 벌크로를 재단 작업을 해줍니다. 이 벌크로가 둘둘 말려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작업을 하려다 보면은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재단을 미리 해서 붙여주는 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쉘터의 문은 가운데 지퍼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우레탄창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똑같은 사이즈 크기대로 맞춰가지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단한 벌크로를 서로 암놈과 순놈을 붙여서 전부 다 준비를 해줍니다. 작업을 한 벌크로를 저희 텐트가 열리는 부분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우선 작업해둔 벌크로 밑에 부분을 떼서 텐트에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측정했던 곳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창을 설치할 텐트 문에 벌크로 찍찍이를 설치한 후 보이는 부분을 뜯어내어 그 위에 우레탄창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완전히 망하는 건데요.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붙이고 난 뒤 남은 천은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걸 맞게끔 잘라주면은 하나의 우레탄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문이 두 개라는 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에 있는 우레탄 창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장박을 하고 있는 캠핑장에 가서 마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집에서 만들어 온 우레탄 창을 제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쉘터와 같이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레탄창 가위를 마쳤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레탄창 자작 가위를 한 하이웨이 TV였고요. 저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텐트나 쉘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응용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자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웨이 TV였습니다. 안녕.지금 저희가 이 벌크로를 갖다가 비닐하고 텐트 쪽에 붙였는데 안에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끈끈이 있는 부분이 녹아가지고 비닐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이 스탬플러를 갖다가 비닐하고 벌크로 쪽에 연결을 해서 박아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안 작업이죠. 이렇게 스탬플러로 보강 작업을 했는데요. 보기에는 별로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자작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하시면은 한결 튼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